소진열전 닭부리가 될지언정 쇠꼬리가 되지 말자. 이 무렵 주나라 천자가 문왕과 무왕의 제사에 올렸던 고기를 진나라 해왕에게 보냈다. 해왕은 수술을 시켜 위나라를 쳐 장수 용고를 사로잡고 조음을 빼앗았으며 또 병사를 일으켜 동쪽으로 나아가려고 했다. 소진은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로 쳐들어올까 걱정되어 곧바로 장이의 활을 돋구어서 진나라로 들어가도록 했다. 그리고 소진은 한나라 선왕을 이렇게 설득했다. 한나라는 북쪽에 공읍과 성고 같은 튼튼한 고을이 있고 서쪽에는 의양과 상판 같은 요새가 있으며 동쪽에는 완읍과 양읍과 유수가 있고 남쪽에는 형상이 있으며 땅은 사방 900여리이고 무장한 병력은 수십만 명이며 천하의 강한 활과 모진 쇠뇌는 모두 한나라에서 나옵니다. 계좌에서 만들어지는 쇠뇌 소부에서 만들어지는 시력이나 거래 같은 훌륭한 활은 모두 600보 밖까지 쏠수 있습니다. 한나라 병사들이 발로 쇠뇌를 밟고 양손으로 기계를 잡아당겨 쏘면 백발이 쉼없이 잇따라 발사됩니다. 멀리서 맞은 것도 화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슴에 박히고 가까운 데서 맞으면 화살 끝이 가슴 속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한나라 병사들의 칼과 갈라진 창은 모두 명산에서 나오고 단개, 묵양, 합부, 등사, 완풍, 용련, 태아 등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모두 땅에서는 소나 말을 뵐수 있으며 물에서는 곤이나 기러기를 베고 적과 싸울 때에는 튼튼한 갑옷이나 새 방패를 쪼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죽, 깍지나 방패의 끈등 갖추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한나라 군사들이 용감함에 기대어 튼튼한 갑옷을 입고 강한 쇠뇌를 밟고 날카로운 칼을 차면 한 사람이 적 100명을 당해낼 수 있으니 이것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이런 한나라가 강대한 병력과 현명한 왕을 모시고 있으면서 서쪽으로 진나라를 섬겨 팔을 맞잡고 복종한다면 그것은 국가를 부끄럽게 만들고 천하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일이니 이보다 더 심한 부끄러움은 없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왕께서 진나라를 섬긴다면 진나라는 왕에게 의향과 성고 딸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그 땅을 바치면 내년에는 또다시 다른 땅을 떼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 요구대로 땅을 떼어주면 결국에는 더 이상 줄 땅이 없게 될 테고 땅을 주지 않으면 전에 땅을 바친 공은 버려지고 뒤탈만이 안겨질 것입니다. 왕의 땅은 다음이 있지만 진나라의 탐욕스러운 요구는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원한을 사고 불행을 불러오는 격입니다. 사업오지도 못하고 땅은 남의 것이 되어버리게 되지요. 한간의 속담에 차라리 닭부리가 될지언정 쇠꼬리가 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왕께서 서쪽으로 투항하여 팔을 모아 복종의 신하로서 진나라를 섬긴다면 쇠꼬리가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왕께서는 현명하고 군대는 강대한데 오히려 쇠꼬리라는 더러운 이름을 얻게 된다면 왕을 위하는 신으로서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한나라 왕은 바로 얼굴빛이 바뀌더니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칼을 오르만지며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고 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내가 비록 어리석지만 절대로 진나라를 섬길 수는 없겠소.
지금 당신은 조나라 왕의 가르침을 알려 나를 깨우쳤소. 나는 공손히 내 나라를 받들어 당신 계책에 따르겠소.